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손뜨개 전문 사이트 니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트라이프 숄더백 도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준비물은요, 아사코 네볼인데요. 실 색상별로 한 볼씩 준비를 해 주시고요. 코바늘은 6코바늘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희 니트스쿨 동영상에 보시면 해당 기호가 번호로 들어가시면은 동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니트스쿨 코바늘 강좌로 가셔서 해당 번호를 찾으시면 동영상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만드는 방법 보시면요. 가방은 밑판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요. 그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가방 둘레를 떠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사슬뜨기 44코 시작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위로 짧은뜨기를 계속 44코를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8단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을 잘라주시고요. 다시 이 부분에다가 실을 달아주신 다음에요. 마찬가지로 한 단씩 왔다 갔다 하면서 8단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실을 잘라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 부분, 그러니까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다가 다시 해당 실로 실을 달아서 이제 테두리를 돌아가면서 가방 둘레를 떠주시면 되겠는데요. 44코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가 44코가 되기 때문에 첫 코가 여기서부터 떠지게 되면 마지막 여기 44코는 이 부분에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그러니까 16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코가 다음에 코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기 편하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16코인데요. 밑판의 바닥이 10이요. 마찬가지로 한 단에 한 코씩 떠주시면 16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돌아가면서 떠주시는데요. 두 단씩 배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시고, 단의 시작은 다시 사슬뜨기 한 코로 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코가 늘어나는 부분 자세히 보시면서 코가 늘어나는 부분은 코를 늘려주시고요. 계속 늘리다가 40단째가 마지막 코 늘림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서부터 위에 8단까지는 그냥 코의 증감, 늘리는 부분 없이 그냥 그코 그대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단의 실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은 이제 되돌아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백 짧은뜨기라고도 하는데요. 보시면 조금 기호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 변형 되돌아 짧은뜨기 뜨는 법이 있어요. 먼저 보시면은 짧은뜨기 하실 때그 밑에 단의 짧은뜨기 윗 바로 그 사슬뜨기 부분에다 넣는데요. 이것은 한단 아래에다가 넣어서 되돌아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저어 주시고요. 알맞은 위치에다가 가방 끈을 달아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짧은뜨기로만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요. 실을 번갈아 가면서 하실 때 만약에 안감을 넣으실 때는 실을 자르지 말고 계속 이어서 떠주시면 상관은 없는데요. 안감을 넣지 않는 경우에는 안쪽에 실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보기에 안 좋기 때문에 각각 실을 계속 잘라서 그 자투리 실들은 안쪽으로 넣어서 깔끔하게 마감을 시켜 주시면 예쁜 가방이 완성이 되겠습니다.